외곽마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수는 7대 3, 10대 3이 되었습니다. 7점 차가 되었습니다. 김한별 우중간. 김보미가 볼을 잡았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인사이드 카이저에게 연결. 더블팀이 들어갔습니다. 정면 자르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주 삼성생명 다시 한번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 자, 노현주 선수와 구슬 선수가 외곽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인사이드 이번에도 배혜윤이. 삼성생명의 공격 기회. 김한별 더블팀 들어갔고요. 정면 카이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우중간 카이저 약간 불안했습니다. 좌중간에 석점 구슬 선수고요. 네. 번거리 석점 짧았고요. 카이저가 몰고 들어갑니다. 단타스를 앞에 놓았습니다. 단타스에게 막혔습니다. 외곽으로 뽑았습니다. 안혜지 정면 인사이드 파이스미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안쪽만 노리고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7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70대 49입니다. 인사이드 공격 카이저까지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모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오버를 기록을 하죠. 그러네요. 카이저가 석점까지 시도. 아,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석점이 나오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BNK죠. 네. 구슬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안혜재 마무리. 오른쪽 사이드 성공시키는 카이저입니다.